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찍 나오셨네, 다들.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.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입어야 돼요? 뭐라고요? 코트? 맞아요. 코트라면 여기죠. 막스마라 이모만 보러 왔습니다. 짜잔.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. 들어가서 코트 좀 보죠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또 막스마라랑은 제가 또 인연이 좀 있어요. 여기 플래그십 오픈했을 때 제가 또 초대받아가지고 그 막스마라에서 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제가 함께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거의 패밀리 아니에요? 어머나, 세상에나.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예요, 막스마라에서. 이게 마담 코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고급스러워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올해 70주년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70주년 에디션이에요. 그리고 이거, 이거 테디베어 코트. 이거 저 하나 있어요. 어머, 이 장갑 어떡해. 너무 귀엽다. 이거 HOT 아니에요? 단지 너의 사랑이. 이거 아니야? 한번 입어. 아! 이 구름 아니에요? 구름 같아. 나 지금 너무 과대 광고 하는 것 같죠? 아니야, 지수씨가 한번 만져봐봐. 진짜로. 한번 느껴봐봐요. 너무 가짜 같잖아. 이런 거 어때? 이 컬러 너무 예쁘다. 어머,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거 어때? 큰일 났네. 그래서 오늘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. 이거 언제 다 입어보지? 오늘은 집에 못 간다고 신우한테 얘기 좀 해줘요. 넓어, 여기가. 여기가 한 300평 정도 되나요? 요것도 약간 막스마라 시그니처 코트잖아요. 네. 아틀리에라고 해가지고. 아틀리에? 네, 최고급. 프리미엄 코트 라인. 프리미엄 코트 라인. 네. 프리미엄 코트 라인. 또 다른 실크 같아. 근데 미끄러진다니까, 진짜로. 그럼 어떻게, 본격적으로 어떻게 입어만 볼까요? 그럼 시작할까요? 네. 짜잔! 지금 막스마라는 사실 그 코트를 좀 많이 입어봐야 돼서 제가 이너를 하나 그냥 골라서 입었어요. 그 이너 너무 예쁘지 않아? 나는 이거는 사서 갈라고. 나 그거 같지 않아? 그 이탈리아에서 일하는 캐리어 우먼 같지 않아? 커리어 우먼 같지 않아? 나 선글라스도 가져왔어, 맞아. 나 너무 멋있지? 유럽이야, 완전 유럽 사람이야, 유러피안. 지갑에 막 유로 막 이렇게 있고. 여기 이제 빨리 코트 입어야 돼. 너무 추워. So cold! 한파특보가 지금 왔어요. 너무 멋있다. 어떡하지?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다. 막 바쁘게 출장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 아니야? 완전 그 이탈리아 말이랑 해가지고 거의 모국어처럼 하고 맘마미야 막 이래. 가방을 놓고 왔잖아. 가방도 하나 들어야죠.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어. 이거는 지금 뒤집어 입었어, 아까 그 코트를. 이 코트의 이름이 루드밀라래. 이 루드밀라의 약간 60주년? 70주년. 그리고 살짝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테크니컬 나일론 소재. 이러면 되겠다. 이 방향으로 입고 나갔다가 비가 오면 뒤집어 입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코트를 안젤리나 졸리가 색깔별로 가지고 있대. 너무 좋아해서. 근데 왠지 안젤리나 졸리랑 잘 어울릴 것 같죠? 어울리죠. 짜잔! 이번에는 그 유명한 테디베어 코트예요. 저는 얘를 그 카린 로이필드가 처음 입었을 때 그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얘를 되게 여몄어. 너무 추웠나 봐. 그래서 저도 그 막스마라 코트 전시회 때 이렇게 입었는데 이걸 한 번은 풀지를 못했잖아. 위에 분을 만났어요, 이탈리아에서 온. 근데 손도 이렇게 되면 이걸 풀면 안 되니까. 이 약간 따뜻하기도 하면서 멋도 있고, 그쵸? 다 잡았잖아. 여기다가 또 새로 나온 가방이 있다고요? 이게 지금 세트예요. 같은 소재로 나온 가방이에요. 이렇게 같은 소재로. 이거는 뭐 무적이지. 아무리 뭐 한파가 몰아쳐도 피해가죠, 이거는. 무겁지 않아요. 가벼워요. 뭔가 구름을 입은 것 같은 느낌? 너무 좀 과했어요? 이게 지금 70주년 특별 에디션으로 나와가지고 이 안에가 또 다른가 봐. 근데 이렇게 안감 나와서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.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. 짜잔! 얘는 그 테디베어 코트의 약간 숏 버전이에요. 이번에 처음 나왔대요.
짧은 코트는 그 긴 코트보다 더 약간 뭐랄까 좀 활동적이고 그쵸? 테디베어 코트 특유의 그 분위기는 또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쵸? 짜잔! 이번에는 제가 막스마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트 이 마담 코트예요 그냥 툭하니 걸쳤는데 멋스러운 거 그런 코트의 대명사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입었을 때랑 허리 벨트가 있어요 이걸 했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어때? 되게 다른 코트 입은 것 같지 않아? 일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이지 딱 팔 걷고 화낼 때도 좋지 뭐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오래될수록 내가 오랫동안 입을수록 약간 나한테 맞게끔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냥 내 느낌인가? 정이 들어서 그런가? 정이 들면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잖아 그 이름도 마담이잖아 저는 그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갔을 때 저한테 마담이라고 해주면 되게 제가 대우받는 느낌이던데 아니에요? 다들 안 들어봤구나? 남은 나한테만 마담이라고 하는구나? 이번에는 테디베어 코트의 팔이 없는 버전이에요. 베스트 버전. 이것도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니트 셋업이어서 약간 원마일 웨어로 입는 거죠. 원마일 웨어 가는데 제일 고급진 사람 아니에요? 이 정도로 고급지게 하고 원마일 가는 사람이 드물지. 짜잔! 이번에는 이 코트를 추천해 주셔서 입었는데 너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보통 밑에 있잖아. 근데 이게 가운데 있네요. 아, 그게 액세서리예요. 그래서 따로 구매하셔서 바람이 되고 팔이 분리되겠군요. 이게 떨어지는 거야. 떨어지면 이렇게 크롭으로만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벨트도 있고 어때? 기가 막히지 뭐 눈 오는 날 어때? 너무 예뻐? 호빵 사야 될 것 같지 않아? 그치 눈의 여왕 같아? 엘사? 올라프? 뭐예요? 짜잔! 이거 약간 케이프 이렇게 입었어요. 근데 여기 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쌩쌩 한파주의보도 지금 문제 없지 않아? 목이 따뜻해야 돼. 목에 바람 들면은 그냥 너무 그냥 추워. 뭐 그 정도로 바람이 안 분다 하면 이렇게 살짝 열어놓는 거죠.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 얼굴 작아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죠, 확실히. 그리고 케이프의 장점이 이너를 두껍게 입어도 돼. 그래서 집에 어떤 니트 중에 되게 벌키한 그런 니트들 그런 거 입을 때는 이 케이프가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막스마라 선글라스 썼어 제가 이 여기 다리가 원래 잘 안 맞는데 이거 되게 잘 맞네 천생연분 선글라스인가? 희한하네 짜잔! 이번에는 스포트 막스의 코트를 입어봤어요. 약간 파티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? 오, 드레시하게. 가방을 깜빡했네. 요렇게 해서 딱! 어때? 약간 졸업식 같은데 축하해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요새 딱히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자꾸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급할 때도 너무 좋아. 이게 막 단추로 막 되어 있고 그러면 언제 풀러? 그냥 이렇게 쫙! 이렇게 딱 해서 또 빨리 급해 빨리 가자 나가는 거야 봤어? 너무 빨라 내 손이 안 보였지 그리고 코트가 쫀쫀해 늘어나가지고 되게 편안해요 이게 1900년부터 지금까지 약간 국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콜레트라고 프랑스의 약간 모델이자 약간 작가인 사람한테 영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약간 사회에서 좀 진보적인 여성? 나네 그리고 내가 늘어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 그리고 진보적인 여성들한테 딱이야 뭔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럴 때도 되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 지퍼 이게 진보다 이게 나한테 영감 받았는데 딴 사람한테 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?
어떡하지?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? 이게 지금 막스마라 이 매장에서 제일 비싼 코트래요. 입어봐야 되잖아요. 제일 비싼 거면 소재가 끝장났어요. 오, 정말 차르르르르르. 이탈리아 잘하시겠는데요? 나 이거 잘해. 저 이탈리아 말 되게 잘해요. 그라지에 밀레. 저 되게 잘해요. 이게 얼마예요? 가격이 500만원. 600만원. 900. 900? 900만원? 제일 비싼 코트를 지금 입어봤어요. 아,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.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고 싶은 마음인데? 클리넥스 티슈 중에 노상 바른 티슈 있죠? 그거 바르고 깜짝 놀라지 않아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너무 부드러워서. 짜잔! 이번 코트의 이름은 마누엘라예요. 이 코트가 사실 가장 인기가 많대요. 근데 그럴 것 같아. 왜냐면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갖춘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라펠도 이렇게 커가지고 라펠이 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. 요런 선 같은 거 하면 10년, 20년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엄마가 물려준 코트 뭐 이렇게 입어도 될 법한 그런 거야. 요런 거 하나 정도 있어주면. 어 뭐야? 더 있어졌어. 아 그래 더 있어졌어? 프렌치 같아? 가자 우리 공항으로 가자. 공항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. 뭔가 하염없이 짐이 안 나와가지고. 그리고 이게 허리선을 높게 할 수가 있어서 아, 그래서 좋네. 이렇게 높으면 키가 작아도 비율이 좋으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이게 선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. 그게 되게 좋네요. 나가기가 좀 아쉬워서 이것도 하나 입어봤어요. 빨간 테디야. 어 크리스마스 입으면 좋겠다. 그 겨울에 약간 카멜, 블랙, 그레이 다 이런 거니까 레드 정도 하나 딱 입어주면 약간 축제 같고 좋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이 레드가 되게 예쁜 레드다. 얼굴 되게 살려주는. 그렇지 않아요? 이 테디베어가 에메랄드색으로도 나왔었어요. 그 시즌마다 컬러가 다르게 나오나 봐. 이번 시즌은 레드. 이번에 이 레드 컬러는 온라인에서만. 아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래요.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아 오늘 너무 지금 막스마라에서 코트를 다 입어봐가지고 겨울이 지금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? 하여튼 이번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원래 같이 따라 나오지 않아? 여기 있을 거야? 그냥? 아 그때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캐롤라인 머피라고 그 사람 내가 만났잖아. 뭐 몇 마디 나누지는 못했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. 아 끝장이네. 안에 이너 좀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막 너무 바쁜 거지 막 대충 이렇게 묶었어. 그냥 제대로 묶어?